김진태, 민주당 인천 상륙작전 피해보상 조례제정 관련 성명서. 2019년 3월 22일.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인천시의회의 피해보상 조례제정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김진태 성명서 페이스북 전문. 인천 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 전쟁은 뼈아픈 역사다. 패전국을 상대로 전쟁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은 있지만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상하는 일은 없다.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나?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차라리 인천 상륙작전은 왜 했냐고 따지는 게 솔직할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가장 좋아할 사람은 지하에 있는 김일성이다. 적화 통일을 목전에 두고 뜻을 이루지 못한 김일성의 한을 풀어주는데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거다.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한 원혼을 달래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 연해를 봉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린 69년 지난 일에 매달려 있다. 이게 나라냐고 하더니 그럼 이건 나라인가?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